안녕하세요. 상아이모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. 옴잎순이에요. 재래시장에서 사왔는데요. 이렇게 몇 번만 헹구면 될 것 같아요. 옹잎 나무를 씻어서 물기를 아주 꼭 짜왔습니다. 이렇게 딱 이만큼 뭉쳐지죠. 이렇게 두 덩어리고 이거 한 개가 한 200g 정도, 400g 정도를 가지고 한번 이걸 볶아보겠습니다. 물을 먼저 켜면은요, 나무를 볶으실 때는 참기름이랑 식용유를 반반 섞으시면 좋거든요. 참기름을 한 스푼 넣습니다. 대파를 다진 것 한 두 스푼 넣고요. 마늘 다진 것 이 정도로 반 스푼 정도 넣고요. 그리고 이제 불이 달아오르면 좀 낮춰줄게요. 자, 불은 약불이고요. 이렇게 좀 볶아주겠습니다. 진간장을 쓸게요. 자, 진간장 하나, 멸치 액젓 하나 쓸게요. 올리고당 하나 씁니다. 이 상태에서 물을 조금 부어서 볶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다시마 육수 있죠. 다시마육수를 반컵 정도. 이렇게 불을 조금 세게 하면 또 금방 끓잖아요. 그러니까 끓으면 바로 여기다 나물을 넣을 겁니다. 이렇게 끓어오르잖아요. 그러면 넣고 볶아주는데요. 불을 아주 낮췄든지 아니면 이렇게 불을 꺼버리든지 해서 볶아주면 좋아요. 안 그러면 국물이 금방 줄어버리거든요. 양념이 골고루 원래는 이런 게 좀 손으로 주물리면 간이 잘 배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불 꺼놓고 그래서 물을 넣은 거거든요. 간이 잘 배어라고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볶아준 다음에요. 이렇게 좀 섞어준 다음에 골고루 섞였다 싶으면 불을 켜서 나물에 열을 골고루 좀 주면 되거든요. 한번 골고루 이제 볶아주겠습니다. 이제 간이 배였거든요. 마지막에 이제 소금만 조금 더 뿌려주면 돼요. 싱겁은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그냥 드시면 되고요. 간이 싱겁다 싶으신 분은 소금을 약간 넣어줍니다. 이제 다 됐고요.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 더 넣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통깨로 마무리할게요. 이제 소금 넣으셔도 돼요. 통깨를 이렇게 반 스푼 넣고요. 그리고 불을 끄면 됩니다. 이제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나물이 약간 촉촉한 상태로 볶아졌습니다. 이렇게 드시면 맛있습니다. 액젓으로 그리고 다시마 육수로 이렇게 맛을 냈습니다. 옹잎순 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